어깨가 어깨 근데 어깨가 라인은 아파요. 라인은 좋아요. 여기 어깨가 네, 안 쓰던 좋아요. 스트레칭 하니까 이게 어깨가 아프네요. 네, 라인은 좋아서 이게 아무래도 자, 제가 어깨 근육이 있으니까 이게 힘드시죠? 힘드시다고 이거 안 하면 남자는 더 힘들어요. 아니 여기가 예. 이게 못 버티겠는데 힘들어서. 오. 예. 그 힘들다고 안 하시면은 남자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 참. 이해되셨죠? 그래서 남자를 조금 편하게 해 주시려면 내가 자꾸 스트레치를 해 주셔야지. 예. 한번 해 볼게요, 같이. 네. 네. 스트레칭. 그렇지. 컨택하고 탱고 올게. 탱고 올게. 탱고. 예.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깃털 같아요, 진짜. 네, 이렇게 쑥 늘리죠. 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시는 거예요. 빅, 빅,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계속 여기 지금 요 부분, 요 어깨 여기 부분이, 생전 모르던 느낌이네. 이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래야 남자분이 편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미아쌤 체중이 펴진, 그렇죠. 미아쌤 체중이 저한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그거 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네. 이제 가볍게 해주시려고 팔을 들라 그러시거든요. 아, 드는 게 아니구나. 네, 팔을 드면 더 무거워요. 팔을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스트레치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아파요. 이 부분이. 근데 네.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예. 어깨가 이게 자꾸 보통 어깨랑 틀리네.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가 이렇게 일자 어깨라 그러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있고 내려가신 분도 있는데 예, 보통 하시면은 이제 샌다드 선생님들은 어깨를 보시면 어깨가 다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 쳐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깨를 항상 누르기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아. 저는 어깨가 보시면 이제 그러네. 조금 이제 골격상으로도 약간 틀린 게 지금 보시면 여기 어깨 여기 관절 있죠. 관절이 이게 스트레치를 하면 할수록 여기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어깨는 이렇게 들어가는 홈이 이렇게 딱 있어요. 네, 이렇게. 근데 나는 없어요.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어깨를 누르고 양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홈이 있죠. 나도 그 홈을 만들 때까지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소리네. 네네네. 그래야 안 아플 것 같아. 지금은 홈이 없어요. 그러니까 홈이 아니어도 지금 이 정도만 하셔도 좋아요. 아파요. 됐죠? 남자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팔 잡으면서 쫙 늘려주세요. 팔을 늘어놔야 돼요. 쫙 이게 늘어나야 돼요. 여기 잡고 여기가 컨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있죠? 쫙 늘려주세요. 제 엘보를 잡아 뺀다고 생각하세요. 쫙 예. 들어야 돼. 네. 예.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렇죠. 팔 엘보에서 엘보까지 지금 스트레치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깨 나 불나고 있어 지금. PT 받을 때 그 불나는 느낌이. 예. 네. 어떻게 빼라고요? 엘보에서. 엘보가 어딘데? 힘을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엘보가 여기서 여기 아니야? 아니. 응? 엘보. 엘보에서 엘보까지. 아, 뒤꿈치에서 뒤꿈치. 팔꿈치. 엘보라는 건 난 여긴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엘보. 그게 엘보예요? 네, 엘보. 아, 그래요? 엘보에서 엘보까지. 힘 빼세요. 힘을 주면 안 돼요. 힘 주지 마시고, 그냥 몇 개 돼요. 그렇죠, 이 정도. 근데 어깨는 불러요. 어깨는 불러요. 그렇죠. 아! 예. 잡고, 탱고 홀드. 탱고 홀드. 그렇죠. 어깨에서부터 어깨까지. 근데 어깨 누르고 엘보를 빼세요. 엘보를 빼주셔야 돼요. 네. 이 상태로 간다고 생각. 엘보에서 엘보. 손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쑥 엘보에서 여기는 힘 주지 마세요. 엘보에서 엘보까지. 네. 예. 그렇지. 슬로우. 휙. 슬로우. 그렇죠. 그렇죠. 링크. 쭉,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오늘 탱고. 네, 예. 탱고. 오늘 하실 거는 이제, 암 포지션. 암 포지션이요? 네, 프레임.
여자생들 이제 프레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아. 그 프레임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요. 네네네. 이제 포지션이 있는데 제 이제 A 코스에서 이렇게 베이직을 하시면 기본 포지션이 세 가지가 나와요. 클로즈, 아웃사이드, 프로메나드 이 세 가지 포지션 나오는데 클로즈하고 프로메나드는 알겠는데 아웃사이드는 아웃사이드는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발이 이렇게 가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포지션 갖고선 이제 A 코스를 하시는데요. 이제 클로즈 포지션이랑 아웃사이드 포지션은 포지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기도 하거든요. 에이, 뭐 네. 에, 비슷해요. 에이. 네, 비슷하죠. 이제 근데 프롬나드 포지션은 조금 틀려요. 에이. 이게 일단 변화가 들어가요. 컨택에 변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클로즈 포지션에서 프롬나드 포지션 할 때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바꿔주셔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암 포지션을 하면은 이제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에이. 하면 기본적으로 남자 선생님들이 여기 밑에 있는 형태고요. 에이. 여자 선생님들이 여기 남자 팔 위에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이 남자 팔을 이렇게 누르시는 거를 잘 느끼질 못하세요.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엄청 느끼죠, 이제.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자는 그러면, 별 감각이 좀 둔한데 네, 예, 그렇죠, 남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큰가 봐요. 느낌이 여자 선생님들은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게 내가 누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조금 잘 모르시게 되네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아 선생님이? 네. 팔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누르진 않을게요. 누르진 않고 자 이러고만 있을게요. 무거워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얹어놓기만 하고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때요? 지금은 뭐 가볍죠? 아무 거. 예. 예, 이 차이예요. 남자가 느끼는 게 이 차이예요. 그냥 이렇게 얹어만 놓으면 어때요? 예, 그냥 그건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를 보통 음악이 3분 때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액션을 하면서 뭐 막 한다는 건 힘든 거죠. 예. 막 뭐 도는 거니까. 예, 예. 더군다나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3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PT 받는 것보다 더 힘들겠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약간 이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누르시는 거는 어깨가 아파요. 예, 아프겠죠. 근데 어깨 근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난중에 되면 남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받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프레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자 선생님들이 해야 되니까 난중에는 막 이렇게 기를 쓰고 하시거든요. 기를 쓰고 예. 하시면 그거는 무거운 거다. 예.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하시면은 이게 안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도 암 포지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 해야겠네요. 제대로 예. 알고 하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안 무겁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하시면 이제 무거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치. 스트레치.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팔이 무거우시면 팔을 들라 그러세요. 근데 팔을 드는 게 아니라 스트레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엘보에서부터 내 엘보까지 엘보에서부터 엘보까지를 내가 이렇게 스트레치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어깨를 누르시고 양쪽 어깨를 누르시고 양쪽 어깨를 누르시고 양쪽 엘보를 이렇게 빼준다고 해요. 어깨가 올라오면 안 돼요. 어깨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어깨를 누르세요. 네. 어깨 올라오시면 안 돼요. 어깨 올라왔어요. 그렇죠. 힘 빼고 쑥 밀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예. 자, 그래서 엘보에서 엘보까지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 손은 그렇게 힘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엘보에서 엘보까지만 내가 이렇게 스트레치 해준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를 누르시고 엘보에서 엘보까지만. 그래서 이 스탠다드 하실 때에는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셔야 상대방이 나를 느낄 때 물론 몸도 들어줘야 되겠지만 이거라도 해주시면은 이제 훨씬 더 가볍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게 힘이 가지는데 이렇게. 그렇죠. 이거 넓힌다고 여기만 넓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힘이 그렇죠, 가지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절대 남자가 나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내 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남자 거는 남자가 만들어야 되고 서로 자기 거를 잘 하셨을 때에
춤추시기가 훨씬 더. 그렇죠. 이 안 포지션은 그쵸. 남자가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이 안 포지션은 여자가 이걸 갖추고 있어야지만. 네. 네. 이건 뭐 남자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스트레치 하니까 이제 좀 힘이 드실 수가 있는데 힘이 좀 들으셔도 내가 이렇게 스트레치를 해줘야 상대방이 이제 좀 편할 수가 있어요. 편하실 수가 있어요. 덜 힘들고. 그리고 상대방이 날 느낄 때 가볍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깨랑 어깨도. 네, 처음에는 조금. 본인이 아프네. 예.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해버릇하면 익숙해지시거든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랑 네. 한번 해보시면. 자, 엘보에서부터 엘보까지. 이렇게 스트레치. 그렇죠. 자, 요거 하실 때는 힘을 주면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뭐라 그러냐면 헬스할 때 근육 있죠. 아구. 그렇죠. 네네네. 헬스할 때 근육은 이렇게 수축하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늘어나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댄스 스포츠는 이 헬스할 때 근육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스트레치를 방해되지 않나요? 방해되지 않나요? 네네네. 그게 무거울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스트레칭 할 때는 되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스트레치 하실 때에는 오히려 힘을 주지 말고요. 힘을 빼고 그냥 천천히 내가 늘어난다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으면 힘을 빼고 양쪽 어깨에서 쭉 이렇게 스트레치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네네네. 아유. 숨 쉬세요. 이 몸을 이완시키셔야 돼요. 숨을 쉬면서 몸을 이완시키고 잠시만요. 그 상태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좋아요. 제 켜 있나요? 예, 켜 있어요. 켜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홀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되게 그럼. 아파요, 어깨가. 어깨. 근데 어깨가 라인은 좋아요. 어깨가 네, 안 쓰던 스트레칭 하니까 이게 어깨가 아프네요. 네, 라인은 좋아서. 이게 아무래도 제가 어깨 근육이 있으니까 이게 힘드시죠? 힘드시다고 이거 안 하면 남자는 더 힘들어요. 여기가 예. 이게 못 버티겠는데 힘들어서. 힘들다고 안 하시면은 남자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참. 이해되셨죠? 그래서 남자를 조금 편하게 해주시려면 내가 자꾸 스트레치를 해주셔야지. 한번 해볼게요, 같이. 네. 스트레칭. 그렇지. 선택하고, 탱고 올게. 탱고 올게. 아, 너무 좋아요. 네. 깃털 같아요, 진짜. 네, 이렇게 쭉 늘리죠. 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저는 계속 여기 지금 요 부분, 요 어깨 요 부분이 생전 모르던 느낌이네. 이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래야 남자분이 편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미아쌤 체중이 이렇게 펴진. 그렇죠. 미아쌤 체중이 저한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그거 해. 제가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저 보통 하면 이게요. 이거는 뭐 체중이 다 느껴져요. 네, 체중이 다 느껴지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볼게요. 이 정도 차이에요. 예, 이거는 사람의 무게가 아니야. 맞아. 이거는 사람의 게 무게라고 안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해주시려고 팔을 들라고 그러시거든요. 아, 드는 게 아니구나. 네, 팔을 드면 더 무거워요. 팔을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스트레치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아파요, 요 부분이. 근데, 요 부분이 이렇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어깨가 이게 자꾸. 보통 어깨랑 틀리네.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가, 이렇게 일자 어깨라 그러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있고, 내려가신 분도 있는데, 예, 보통 하시면은 이제 샌다드 선생님들은 어깨를 보시면 어깨가 다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 쳐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깨를 항상 누르기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저는 어깨가. 보시면 이제 그러네. 조금 이제 골격상으로도 약간 틀린 게 지금 보시면 여기 어깨 여기 관절 있죠?
관절이 이게 스트레치를 하면 할수록 여기가 더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 어깨는 이렇게 들어가는 홈이 이렇게 딱 있어요. 네, 예, 예, 이렇게. 근데 나는 없어요.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어깨를 누르고 양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홈이 있죠. 나도 그 홈을 만들 때까지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소리네. 네네. 그래야 안 아플 것 같아. 지금은 홈이 없어요. 그러니까 홈이 아니어도 지금 이 정도만 하셔도 좋아요. 아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샌다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스트레치를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어깨를 항상 눌러주시고. 알겠어요. 예, 예. 이거는 뭐 꾸준히 뭐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혹시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너무 차이가 커서 네. 그냥 이렇게 걸쳐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팔을 남자 팔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으면 안 돼요. 걸쳐 놓지 말고 그렇다고 또 들어도 안 되고 예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들어도 안 되고 들으면 또 걸리는 게 없고 예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방법은 알았어요 저도. 예, 딱 있죠. 딱 있으면 남자랑 컨택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쪽 팔을 쫙 이렇게 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쫙 이렇게 펴준다고. 예, 스트레치. 예,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하기가 좋죠. 네. 쫙 늘려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예. 예,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저한테 해주세요. 자, 어깨 쭉 스트레칭하고. 그렇죠. 남자가 먼저 잡고 항상 골반 내리고. 됐죠? 남자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팔 잡으면서 쫙 늘려주세요. 팔에 들어가야 돼요. 쫙 이게 늘어나요. 그게 여기 잡고 여기가 컨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쫙 늘려주세요. 제 엘보를 잡아 뺀다고 생각하세요. 쫙 늘려주세요. 쫙 예 들어야 돼요. 네. 예.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렇죠. 팔 엘보에서 엘보까지 지금 스트레치가 안 되거든요. 불나요. 어깨 지금 여러분 어깨 나 불나고 있어 지금. PT 받을 때 그 불나는 느낌이. 아우. 예. 네, 어떻게 빼라고요? 엘보에서. 엘보에서. 엘보가 어딘데? 힘을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힘을. 엘보가 여기서 여기 아니야? 아니. 응? 엘보. 엘보에서 엘보까지. 아, 뒤꿈치에서 뒤꿈치. 예. 팔꿈치 엘보라는 건 난 여긴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엘보. 그게 엘보예요? 네, 엘보. 아, 그래요? 엘보에서 엘보까지. 힘 빼세요. 힘을 주면 안 돼요. 힘 주지 마시고 그냥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근데 어깨는 불나요. 어깨는 불나요. 그렇죠. 아, 예, 잡고 탱고 홀드. 탱고 홀드. 그렇죠. 어깨에서부터 어깨까지. 근데 어깨 누르고 엘보를 빼세요. 엘보를. 엘보를 빼주셔야 돼요. 네. 이 상태로 간다고 생각. 엘보에서 엘보. 엘보에서 엘보. 손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쑥 엘보에서 여기는 힘 주지 마세요. 엘보에서 엘보까지. 네. 예. 그렇지. 슬로우 휙 휙 슬로우. 그렇지 그렇지. 유. 그렇지 그렇지. 링크 주. 예. 엘보에서 엘보까지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네. 자, 남자 선생님들도 여자 선생님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자 선생님들도 웬만해서는 진짜 불나. 스트레치. 아, 진짜 불나. 이거 뜨거워지고 있어. 아, 이거 안 하던 거 해가지고. 아니, 라틴 할 때 스트레치 하잖아요. 그 스트레칭하고 이런 스트레칭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 하는 스트레칭하고. 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위로 하는 거는 굳이 뭐. 똑같은데 틀린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라틴 하실 때는 이제 팔이 올라갈 때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잖아요. 근데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팔이. 그치.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조금 네, 이제 힘드실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남자 선생님들도 항상 엘보에서 엘보까지 이렇게 스트레치 해주고, 여자 선생님들도 엘보에서 엘보까지 내가 항상 이렇게 스트레치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 이제 프레임 했고요. 이제 네.